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보스예요. 스콜피온이랑 웜, 이두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콥스라는 캐릭터는 제가 올림푸스, 이 처음 게임이 나왔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캐릭이고,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뉴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픈월드예요. 이게 미션이고. 근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오픈월드예요. 이 오픈월드를 즐기려면은 미션을 해야 됩니다. 미션을 해야만이 이 오픈월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오픈월드의 개념은 전부 다 가능해야 됩니다. 뭔가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오픈월드잖아요. 오픈월드라고 해놓고서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해버리면은 그건 오픈월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월드라는 것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미션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미션을 다 해야만 오픈월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픈월드라고 저는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 말인즉슨 제가 이제 사막을 가기 위해서 동굴을 갔었잖아요. 근데 동굴이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션 가셔서 스틱스, 올림푸스는 처음 나왔던 맵이고, 이게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스틱스죠. 여기를 가시면은 이 미션을 하셔야 돼요. 이 미션을 하셔야만 여기 오픈월드 스틱스가 언락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이 오픈월드는 미션을 다 완료한 다음에 너네 이제 할거 없지? 그러면 이제 저기 오픈월드 가서 놀아 라는 개념으로 이걸 준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그리고 오픈월드는 또 엑조틱, 즉 외계 광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엑조틱 광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엑조틱 광물이란 이게 워크샵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 비용, 제작 비용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갑옷 50개, 100개씩, 50개씩 이게 엑조틱이 들어가요. 이거 만들려면은. 그리고 예전엔 제가 할땐 없었는데 이 외계 물질을 이렇게 하나당 5개 자원으로 해가지고 변환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계 물질은 정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픈월드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미션을 하셔야만 오픈월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즉, 그 사막 동굴을 뚫으려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베르티고 탐사. 여기서 지금 이거 옴팔로스 여기를 탐사하고, 이거 탐험하고, 그 다음에 베르티고 탐사를 해야만이 거기 오픈월드에서 사막 동굴이 열립니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저도 올림푸스는 이미 미션을 많이 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 이카로스가 처음 나왔을 때 영상으로는 안 올렸지만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미션들은 다 했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 못했고, 신규라고 나오는 것들도 제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어쨌든 이것들을, 미션들을 다 즐겨야만 이 오픈월드가 다 언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호환이죠, 하이호환. 미션에서 하이호환. 너희들 미션 다 즐겼니? 그럼 이제 오픈월드 가서 놀아.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DLC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시는데, 이건 DLC가 아니라 그냥 확장팩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팩.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미션에서 할거단 사람은 오픈월드에서 즐겨라,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DLC가 아니에요. 그냥 확장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션을 보여드리려면 여기서 탐사를 해야 돼요.
미션도 보여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이제 오픈월드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한번 정거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 모든 것들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놓고 장비 같은 것도 다 넣어놓고 이 신발 하나 빼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앱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주로 가게 되면은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넣어놓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우선 착용하고 한번 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워크샵에서 가져왔던 그 물자들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미션을 완료하고 정거장으로 갈 때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자들 안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사라집니다. 제 거 물자 다 사라졌어요. 첫 번째 캐릭터로 했었던 그 물자 만들어 놓은 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새로 하려고 와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죽어서 그런 거 어쩐가. 구할 수가 없네요. 뭐 어차피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곳이 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와서 이걸 타고 이제 경거장으로 오기로 하면은 그 작업장 같은 것은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작업장 같은 건 사라지지 않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작할 것이다. 프레쉬 인벤토리 아주 깔끔한 인벤토리에서 그리고 드랍십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가 보고 사라졌죠? 다 사라졌죠? 미션 우리 완료한 거 어디 갔어? 방금 아 방금 그 인벤토리 키 큰 키느라 못 봤네.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만약에 다시 오픈월드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로드인가? 뉴가 아니라 이걸로 다시 가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도착을 했는데 딱 이쪽으로 도착하네. 이쪽으로 이거 지금 내꺼 버팔로인데 와우 이대로 존재하네요. 집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집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우리 버팔로 친구 있나? 버팔로 친구 있고 음식도 들어있고 물도 10리터 남았고 우리 버팔로 친구 남아있고 장비들 한번 볼까요? 존재하네.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고 가지고 올라갈 때는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오픈월드에서 나갈 때 그리고 보신 대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월드라고 하지만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저희 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결론은 엑조틱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와서 뭐 할 건지 그렇더라고요. 물론 즐기는 거 한 번쯤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엑조틱이 있어야 여기서 엑조틱을 계속 이제 목적이 엑조틱인데 광물이 외계 광물인데 이제 그걸 캐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놀고 하는 건데 엑조틱을 캘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제한이 크네요. 미션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미션 포인트도 얻을 수가 없고 그거 있죠? 그 돈? 그것도 얻을 수 없고
좀 별로인 제가 지금까지 즐겨본 파이가 하면 재밌긴 해요. 한 번쯤은 즐길만 합니다. 한 번쯤은 즐길만 하고 제가 이제 미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미션을 올림푸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미션을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미 올림푸스 때 많이 해봤어요. 했기 때문에 전 혼자서 재밌다고 하면서 와 재밌다면서 즐겼거든요. 지금 빨리 일로 와. 나 다시 가기 싫어. 너 빨리 일로 와. 야, 왜안 올라가냐? 이거 수류탄 안 먹히네? 한번 나갔다 들어왔다고 안 먹히는 건가? 왜안 와? 응! 아까도 이렇게 던졌는데 왜안 와요? 웃기네. 이제 알았습니다. 저기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고. 알았죠? 이제 오픈월드도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물자들도 다시 챙겨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다시 우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외계물질 캐는 법도 알아요. 10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150개였던가? 200개였던가? 아무튼 캘수 있는 그 루트도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제 영상이 있긴 합니다. 올림푸스에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초창기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될 거예요. 미션제니까. 아무것도 없고, 타고, 정거장 복귀. 물자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저 사라지는 것은 제가 착용하고 있던 템들. 그쵸, 이거. 이걸 아까 못 봤어요. 뭐야? 미션 포인트 뭐야? 그냥 안 줘? 그냥 가? 그냥 가버리네요. 치산. 여기서 이제 물자. 워크샵.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션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미션을 이렇게 보상을 줘요. 리워드. 근데 오픈월드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탐사 같은 것을 해야만 그 동굴 같은 것들이 언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퍼, 뭐 케이드 뭐 이런 것들을 가야만 그 동굴도 있죠. 지역별 연결되는 이제 그 동굴 같은 것들이 언락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오픈월드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워크샵 가서 670포인트가 있으니까 우선 제가 언락을 해놨기 때문에 다 사라졌긴 하지만 다 사라졌긴 했지만 제작 비용이 50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50원. 우선 50원짜리 저렴한 걸로 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있죠. 환경복은 있으니까 우선 패스하고 그 다음에 가방. 가방 25원이니까 하고 이속 50원인데 하자. 50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인벤슬로 뭐 이런 거 무기 한도 독저항 이게 만약에 뭐 보스전 갈때 스콜피온이 독일지 웜이 독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독저항체 있는 애들 이거 착용하고 가면 좋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75, 50 그러면은 125 도끼랑을 사야 되기 때문에 25, 25
초반에 있으면 좋아요. 이 두 개. 그럼 이제 295원이니까 125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활 100 활 하나 사자. 이건 10원밖에 안 하니까 사고, 그 다음에 술통 이거를 공기 시스템을 지금 넣을 수 없을 텐데. 나이프 좋아. 그래도 오늘 초반 장비는 다 하겠네요. 하자. 125 되겠다. 이렇게 사면 물자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가서 미션, 첫 번째 미션을 진행한다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탕 가고 바보 챙기고 여기 있는 거 아마 다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총 15개를 챙기고 갈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을 안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인벤토리에다가 챙겨가지고 다시 우주선을 타고 올라와야만 이 물자들을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보험이 뭐냐 이런 건 없었는데. 아이템 insurance items can be prime. 아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착용하고 이제 첫 번째 미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제 탐사 스틱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미션이 보이시죠? 저 미션들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고 싶다. 미션 하시면 돼요. 미션 다 하고 할 거 없다. 어? 그러면은 오픈월드에 가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DLC라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오셔서 이쪽 화물칸 애플 눌러보시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꺼내시고 이것도 이제 다 퀘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착용하시고 놓고 이것도 다 넣고 가방 착용하고 착용하고 이 산소는 산소통이 없네. 어쨌든 이 놓고 끝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미션 이 세 군데를 가셔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가셔가지고 이 스캔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 스캔을 놓으시면 되고 먼저 캐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저한테는 이런 재능들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게 랩이 높을수록 미션 하는 것도 쉬워져요. 이런 재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끼로 나무 캐는 것도 쉽죠. 저 이제 주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주술 필요 없다는 거. 물론 주워도 되긴 하는데 저는 아 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나무 300개 캐기가 너무 쉬워요.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나무 300개 캤습니다. 야야야. 그리고 기술 쪽에 가보시면은 집을 짓는 것도 이제 바로 돌집을 못 짓죠. 저는 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티어1에서 나무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섬유랑 나무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나무문은 지을 필요 없고 집만 있으면 되고 나무까지도 저는 나무를
나무로 나뭇가지 만드는 거 제작대에서 하는 건가? 아, 캐릭터가 하잖아. 어딨니? 여기저기 나뭇가지도 나무로 부셔가지고 그냥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바닥을 우선 두 개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무벽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여섯 개 만들어요. 나무 섬유가 없네요. 나무 섬유야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이거 최대 여섯 개. 그 다음에 집 문 하나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집이 집 끝났고 나무 이제 돌을 캐서 캠파이어. 퉁퉁퉁 초반 작업을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이 있으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하고 가죽 구하는 거 쉽죠? 아, 야. 야. 야, 알키 누르고 있잖아. 야, 알키 왜 안 되냐 이거 활할? 야, 잠깐만. 이거 화살 아니니 이거? 잠깐만, 야. 열어야 되네요. 열어야 되네요. 상자에 들어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밤 되면 어두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밤에 어두우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침낭도 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초반 작업 침낭 만들면 돼요. 오피랑 가죽. 그럼 이제 바닥 깔고 지붕 만들고. 아니 바닥 두 개 더 있어야 되네. 야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아니다. 에이 젠장. 야 잘못했다. 아, 이건데 파괴. 이거 두 개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바닥 두 개 깔고 지붕 깔고 벽 깔고 문 깔고 캠프파이어 하고 침낭 놓고 자면은 끝. 우리 돌아다니면서 전이 열심히 하면 되고. 옥시젠 산소통 해주는 거랑 지금 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지역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돌 그런 지역을 알고 있는데 맵을 제대로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만 위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먼저 여기 지점을 자 여러분 우선은 밑으로 먼저 왔습니다. 밑으로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와서 이쪽을 먼저 하고 가면서 이쪽 하고 이쪽을 한 다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지금 4시입니다. 6시가 되면은 그때 이후로 정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제작대 만들고 옥시젠, 옥사이트 융액이 만들고 그렇죠? 옥사이트 융액이 만드는 거 간단해요. 나무 가죽 뼈입니다.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오닥불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침낭 하나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쵸. 6시가 되면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기다 이제 스폰 지점 설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통, 우리 산소통 있죠? 산소통 넣고. 그 다음에 옥시젠으로 해가지고 환케가지고 만들고.
그러면은 두 가지 통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뼈와 살 만들고, 이게 딱 기본. 뭐 황이야 많잖아요. 옥신도 많고. 이게 딱.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도 가. 저쪽? 이쪽 지역으로 가면 되겠죠? 늑대 잡고. 야, 부서진 이빨. 쟤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악어구나. 야, 약점이 넌 악어는 어디냐? 아, 이거 아래턱이야, 아래턱. 분명 아래턱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미션. 여기죠? 첫 번째 기기를 가져와서. Those things certainly weren't here last time. 하고. Good work. Let's move on before more crocs show up. 여기 정찰 끝냈죠? 두 번째 정찰 끝냈고 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놓고 튀는 게 목적인가 봐요.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다 수거를 해야 돼요. 이거 다 수거하고 다시 이제 이쪽 가서 완료하고. 뭐 간단하잖아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완료하고. 그 다음 여기 가서도 완료하고 아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미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북극곰을 잡으려고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북극곰이 여기엔 없고 북극곰이 여기 있네요. 북극곰이 이쪽에 정말 많아요. 이쪽 북극곰 잡아야만 미션이 완료가 되고, 여기는 악어를 잡아야만 완료가 되고, 여기는 코모도를 잡아야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패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장 뽑기 가시면은 이렇게 해서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고요. 가보죠. 이게 귀찮은 거지 금방 돼요. 이속이 제일 좀 빠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속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40레벨짜리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션으로 가보시면은 완료가 됐죠? 이거 바로 갈 수 있네요. 이거 굳이 여기를 안 거치고 여기 미션으로 바로 갈 수 있네요. 이 미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막 거기 동굴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거 여기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거 미션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오픈월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미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아니면은 여기 완전히 오픈월드는 안 되는 건가? 엑조틱 미션을 언락을 하면은 안 주려나? 아, 이거 측량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베르트고 탐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저쪽 오픈월드에 그 동굴이 언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